안녕하세요. SM 코어 매수가 8,300원, 비중 19%입니다. 향후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항상 도움받으며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SM 코어 오늘은 현재가 7,38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이번 달 초에 한 6,800원 선 밑까지 내려왔다가 이번 지난주에는 좀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SM 코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종목은 대응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망도 괜찮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사이 잠깐 제가 재무제표 좀 점검 좀 해봤는데 재무제표 상으로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보면은 큰 특징이 없고 대부분 스케일이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내에서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이슈가 나와야지만 움직이지, 실적 자체로만 지금 움직이기에는 뭔가 실적 자체 크게 메리트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신 나쁜 건 아니니까 좀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트상 봐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양봉들이 눈에 먼저 보이죠. 특히 지금 눈에 보이는 음봉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올라올 때는 거래량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면서 올라오지만은 내려올 때는 그냥 맥도 못 쓰고 그냥 축축축축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반등은 지금 나와야 될 자리에서 잘 나왔고, 대신에 뭐 매수가가 좀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또 비중이 또 있어서 추가 매수까지도 어렵다. 대신에 지금 매수하면서 올라갈 때 매수한 거래량도 꽤 많고, 빠질 때 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가능성도 있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럼 얼마쯤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은, 일단 매수가까지는 안 오더라도 8,000원 내외에서는 비중을 잠깐 줄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마 그 정도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눌렀다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종목 자체도 보면은 최근에 큰 추세로 봤을 때 지금은 그냥 7,000원에서 9,000원까지 큰 사이클로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흐름밖에 안 나타나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되면은 아무래도 그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 테마는 사실 언제 나올지 쉽게 예상하기도 어렵고, 좀 보유 기간이 막연해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두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8,000원 정도면은 비중 축소하시고 잔량에 대해서는 뭐 9,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전망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의 주가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불확실한 측면은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8,0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한국전력 매수가 24,600원, 비중 30%입니다. 한달 정도 보유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애청자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국전력은 오늘 현재가 24,750원가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랑 비슷한 부분인데, 이제 어제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기요금을 2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한국전력 한달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 시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전기세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어제 급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뒤에 이제 매수가 좀 됐기 때문에 매수가가 현재가 지금 부근이죠. 어제 한국전력이 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 가격에 사신 게 일단 가장 큰 부담이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전력은요, 일단 그 한국전력이라는 거 공사잖아요.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에 속하는 회사인데,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그 주식 투자를 하는데 공기업에 대해서는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 항상 드리는 근거는 뭐냐면은 공기업은 그 원래 모든 회사는 이윤 추구가 제1목적이어야 되는데 공기업은 이윤 추구가 제1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히 뭐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투자를 권하고 싶은 업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큰 추세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온 정도예요. 앞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도 지어지고 그다음에 유가도 여기 유가가 좀 높았던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마진이 받쳐주면서 올라왔었는데, 2016년, 17년, 17년 이때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쓰지 않기로 하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원전을 쓰는 게 전력 생산 단가가 좋기 때문에 전기세를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단가가 낮아져서 회사가 오히려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기세는 쉽게 올리진 못하고, 왜냐면은 전기세를 올릴 때는 이런 민간 부분에 이런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요소들이 반영이 좀 되기 때문에 쉽게 올리진 못하지만, 이 생산 단가가 전력 단가가 올라가고 중간에 그래도 많이 빠졌다가 반등 나온 흐름도 뭔가 새로운 원전을 짓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그때 한참 많이 빠졌던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부분이지, 지금 예전만큼의 그런 그 회사의 환경이 갖춰진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안 좋았던 환경이 이제 풀린 부분이지, 다시 업황이 막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업황이라고 하긴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너무 크게 보진 마시고요. 그나마 전기료 인상 같은 부분은 그래도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이유는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겠지만, 가급적이면 다음 주까지 막 가져가고 그러는 것을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22일에 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날짜 전에는 정리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2만 5, 6천 원 이상에서 그냥 수익,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약간 수익 보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어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매수가가 좀 높으신 점이 부담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드렸고요. 좀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진 마시고 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 날인 20일 전에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한 2만 5천원에서 6천원 정도로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66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모그린텍 매수가 15,480원에 5% 보유 중입니다. 매수 후에 오른 적이 없이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아모그린텍은 전기차 부품주로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하는 테슬라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좀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1월달 정도에는 15,000원 선 이상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 3월 들어서는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1월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현재가 13,100원 기록하셔서 좀 손실 중이신데 하지만 비중은 5%라서 좀 적다는 부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아모그린텍은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데 손절 고민해봐야 될까요? 손절을 아예 옵션에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네. 지금 당장 뭐 손절을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반등을 좀 기다려볼 여진 좀 남아있고, 추세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모그린텍이 지금 딱뭐 하는 회사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저는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전기차, 테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웨어러블 또는 뭐 폴더블, VR, AR 이런 일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서 여러 가지 그냥 소재, 부품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쓰일 수 있고 저기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테마에 엮이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보통 그냥 지지해줄 곳은 지지만 좀 해주고, 가끔 뉴스 하나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러니까 큰 특징이 아니고 완전 개별주 성격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개별주 장세에서 그나마 조금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뭐 하는 일들 있잖아요. 전기차, 뭐 테슬라 테마로도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AR, VR 하면은 요즘에 가장 핫한 뭐 메타버스도 뭐좀 특징이 하나 좀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폴더블 같은 경우도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신제품이 나올 때가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좀 테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지지해줄 곳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뉴스 하나로 그냥 급반등, 이 앞에 12월 17일, 12월 18일 이때도 제가 기사를 다시 돌려보지 않아도 분명히 뉴스 하나 나오면서 급등한 게 다일 겁니다. 크게 뭐 회사가 앞으로 업황이 좋다 이런 것까지 기대할 건 아니고요. 이 앞에 뭐 전저점이 12,000원 여기만 좀 훼손 안 되면은 그냥 뉴스 하나 나오고 급등 나오면은 그때 정리하자는 마인드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린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메타버스 등 여러 가지 테마가 엮여있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크게 움직이는 개별주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한좀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전 저점인 12,000원 이탈되지 않으면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39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운 메디칼, 매수가 5,400원, 비중 15%인데요. 향후 전략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전문가님들 도움 받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까지 함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주사기 관련주로 최근에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지난달 2월 19일쯤에 9,68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좀 차익실현 매물이 지금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5,200원 선 이상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예전에 그 주사기, 그 풍림파마텍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이 14개 정도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 파래요. 이 정도가 한 14개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주가 자체를 좀큰 측면으로 보면요. 아무리 이날 좀 뉴스로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이 보통 그 종목 자체가 뭐 차익 실현을 위해서 또는 뭐 마지막에 뉴스 이벤트 소멸성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좀 형성됐던 고가가 있으면은 보통 한 여기서 한이 정도 선에서 그냥 어느 정도 거래량 나오면서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가 좀 이어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역사적 신고점을 아예 갭으로 뛰어넘어 버리고 거래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좀 되면서 그 가격을 또 3일 동안 좀 지켜줬지만은 그 뒤로 아예 거래량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시기적으로 이때부터 우리가 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흐름이 좀 잠깐 끊겼을 뿐이지 이 앞에서 고가로 뚫었던 그 종목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 자체도 지금 또 121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잖아요. 오히려 앞에서 차익 실현을 너무 다 하고 나서 이 종목은 뭐 테마성으로 완전히 좀 이탈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장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매수세 없이 거래량 없이 내려왔지만은 이 종목 보면 외국인 매수세도 하락하는 도중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 나온 뒤에 다시 한번 좀 테마 받고 반등 나와서 한 7,000원 정도, 8,000원 정도 다시 한번 기회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단가에서는 뭐 7,000원, 8,000원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뭐이 종목 자체가 뭐 완전 안전한, 완전 뭐 대형주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져가긴 좀 어렵고 한 6,000원 정도 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수익 실현해 가면서 지켜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거래량도 좀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제 좀 지지가 받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는 분석을 드렸고요. 한 7,000원에서 8,000원까지 반등이 가능하긴 하지만 또 그렇게 뭐 안정적인 대형주 쪽은 아니기 때문에 6,000원부터는 조금씩 매도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2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테스나 매수가 55,000원, 비중 25%인데요. 조금씩 오르고는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기다려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힘든데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테스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죠. 지난 11월부터 1월달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임을 보이다가 2, 3월달에는 좀 하락세가 나온 뒤에, 자, 그리고 20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주와 이번주에는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가 49,0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좀 매수가가 55,000원, 고점 라인에 좀 걸쳐 있으셔서 아직까지 좀 멀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테스나는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그 테스나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반도체 좋다고 하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도 차량용 반도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행정명령도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 나오니까 반도체가 다시 좋아지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들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는 거기는 반도체는 원래 실적을 위주로 움직이는 사이클리티 종목이지 뭔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그 가격에서 매수가 좀된게 일단 첫 번째 좀안 좋은 점인데, 그래도 그 외에 나머지 쪽으로 보면은 충분히 반도체 쪽 지금 반등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나에 지금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반도체 재고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인지하는 시점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뭐잘 팔린다. 이런 얘기로 해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쓸때 비용 측면에서는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기말의 재고가 많으면은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적게 책정이 되고, 오히려 기말에 재고가 없으면은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기초에 있던 재고가 그대로 다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순이익이 좀 낮아 보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이렇게 재무제표 같은 걸쓸때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좀 다르면은 좀 있지만은 이 후입선출 측면에서 반도체가 그런 면에서 악재를 받는 측면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면들도 주가가 좀 내려오게 된 측면이 있어요. 대신에 그거는 딱 재무제표가 한번 인식이 되었을 때 단기간적으로 줄수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번 1분기 실적 시즌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땐 반도체 사이클 다시 올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서 아마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만은 4월, 5월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만한 업황이다. 또 테스나도 반도체 업종 전체적인 분위기에 많이 편승을 좀 하기 때문에 4, 5월에는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나 이제 반도체 주들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다시 한번 사이클을 기대해 볼수 있다. 그리고 4월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전망 제시되었으니까요.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도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와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6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해태 제과식품 매수가 11,000원, 비중 55%입니다. 상장 첫날 사서 최고가에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사고 또 사고 또 샀는데 언제쯤이면 수익이 날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해태제과식품이 지난 2016년 5월쯤에 상장을 한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최고가에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잘 보셨는데 일단 지금 재매수한 다음에는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오늘은 현재가 8,350원 기록하고 있고 주가가 굉장히 좀 움직임이 없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분은 언제쯤 좀 수익이 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다리면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 대형주 중에서 뭔가 이큰 사이클이 있는 종목이 아니고 또 당장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닌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 대형주의 단점인데 반등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에 들어 다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다라면은 쉽게 들어올리진 못한다. 근데 오히려 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던 게 오히려 이 종목을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좀 나타나서 오히려 이 종목은 코로나 때문에 바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3,0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냥 시간만 더 흘러가지고 3,000원, 4,000원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확실히 그냥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3천 원까지 갔다가 그 코로나 때 오히려 식품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볼수 있다면서 급반등 나왔던 것이 오히려 혜태즈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도 지금 당장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뭐 만약에 내가 지금 매수한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잡는다고 하면은 사실 9천 원만 잡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1,000원까지는 아직까지는 단기간적으로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9천 원 매물대를 형성한 게 이제 1년 정도는 지났고 지난번에 한번 소화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최소도 한 반년, 1년 이상 걸리겠지만 그래도 11,000원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대신에 더 이상 추가 매수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장좀 내일 FOMC까지 지켜보고 나서 장 분위기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은 다른 비중은 해타제가를 추미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잡는 데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태제과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좀 수익은 날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매수가 11,000원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는 매수가 4,220원, 비중 5%입니다. 전망이 좋으면 비중을 늘리고 싶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유니스는 대표적인 풍력 에너지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죠. 작년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9월 달쯤 7,91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는 정말 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이번 주, 지난주에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매수는 좀 바닥 부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 추가 매수 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작년에 이제 친환경 관련 이슈들이 이제 막 한참 나오고 나서 상승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 이슈가 조금 뜸해지니까 주가가 다시 내려왔는데, 일단은 유니슨뿐만 아니라 이런 테마주를 접근을 할 때, 이게 뭐 테마주냐, 아니면은 뭐 관련주냐 차이에는 뭐냐면은, 이 유니슨이 풍력 때문에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풍력 관련된 뉴스 하나만으로 크게 급등했다가 뉴스가 좀 부족하니까 다시 빠지고 최근 들어서 풍력 관련돼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반짝반짝 한 번씩 올라와주고 대신에 이제 이게 추세가 다시 상승세로 이어가려면은 이런 뭐 풍력 관련된 섹터를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추세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적 확인이라는 것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지금 당장 또 다음 달이면은 또 실적 시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시즌 때,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의 실적을 보고 또 올해 1,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개선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아까 업황을 여쭤보셨잖아요. 업황은 종목에 대한 업황은 아직 모릅니다. 실적을 나오는 걸 봐야 확인을 해야지 알수 있어요. 대신에 이 테마에 대한 업황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모두가 지금 한 목소리 나오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 업황은 좋지만 종목 업황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걸로만 가져가시고 1분기 실적이나 작년 실적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비중 추가 가능하지만은 지금은 5%는 그냥 정찰병 수준으로는 충분하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이 업황에 대한 전망은 좋지만 종목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로 바뀌려면 앞으로 반영됐던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좀 확인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작년과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Y 매수가 6,050원, 비중 15%입니다. 자꾸 내려가서 걱정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아니면 기다리면 수익을 볼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DY는 수소차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많이 상승세를 보였네요. 그 전에는 한 4,000선 부근에서 움직임이 있다가 1월부터 좀 많이 올라와서 6,000선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5,72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6,000선 이상에서 매수를 하셔서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한게 아닌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DY는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릴 때 거래량을 항상 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DY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지만은 지금 조금 빠진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할때 거기에 보면은 거래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보셨을 때뭐 맨날 빠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냉장이 뭐 맨날 빠진 것은 아니고요. 종목 자체도 지금 지켜줄 곳은 다 지켜주고 있고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날 말고는 사실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미 있는 가격을 아예 이탈해 버리거나 그때 의미를 두고 두 번째는 거래가 많이 나온 날은 의미를 둬야 되는데 이때는 갭을 한번 형성해주면서 나왔던 뭐 아래 지지선이 5,400원 정도.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거든요. 그 정도고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최소한 DY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주에서 한 150, 200만 주에서 300만 주 이상 나오는 날이 아니면은 그날 주가 흐름에 크게 연연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쉽사리 좀 반등이 쉽게 나오는 뭐 모멘텀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DY 측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관망한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Y도 나름의 관망 중인 추세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심리적 부담을 갖지 마시고 같이 그냥 관망하는 태도로 지켜보시는 정도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5,400원을 이탈하거나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나오는 날 아니면은 크게 신경 쓸거 없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5,400원을 이탈하지 않거나 거래량이 200만 주를 넘기지 않는 한, 넘기는 한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천천히 보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왔네요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코스모화학 매수가 14,000원, 비중 10% 갖고 있는데 좀 답답해서요. 추가 매수 괜찮을지 전망 부탁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스모화학은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데, 일단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일단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이 종목도 14,000선 이상에서, 그리고 올해 이번 달 들어서는 10,000선 초반까지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틀 전에는 이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 값이 굉장히 급등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 차례 다시 한번 좀 크게 반등을 해줬고요. 12,200원까지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근데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긴 한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저번 주에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번 주에도 이제 같은 수요일 날 방송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가 가격이 15,000원이었어요. 15,000원이었고, 또 그때도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릴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해서 잘 기다리셨, 같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수가도 비슷하세요. 잘 기다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반등이 나와서도 매수가까지 회복이 좀안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도 지금 고려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할 수는 있는 종목입니다만, 그게 이제 오늘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가능한지, 불가능할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현재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인데, 지금은 또 시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관망하는 분위기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FOMC도 있고 하니. 지금은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해도, 뭐 이번 주에 해도 뭐 내일이나 모레 하더라도 일단 오늘은 좀 지켜보시고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코발트 값 인상으로 올라온 부분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악재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칠 만큼 뭐 영향은 미치겠습니다만은 회사 주가 잘 올라왔던 거다 뒤집어버릴 만큼 악재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상승세에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코발트 값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신 추가 매수는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까지 지켜보고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와 전망은 좋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자체는 가능한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세가 필요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참아보시고요. 이번 주 흐름 좀 지켜보시면서 고려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3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산 매수가 29,900원에 비중 20%입니다. 구리값 상승 등 전망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잘 오르다가 떨어지네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구리값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원자재들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국내 관련주들의 주식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정별 보이면서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지난달 2월 23일에 고점이 한 39,000원 정도까지 찍고 나서 이후에 한 달간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32,1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이분은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29,900원에 매수하셔서 일단은 수익 중이신데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볼까요? 그 오늘 이후에 나오는 첫 양봉에서는 매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풍산은요, 어떻게 보면 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관이 안 사주면 안 오는 종목입니다. 풍산은 꼭 기관이 사줘야지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구리값 상승 관련돼서 분명히 좋은 뉴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코발트 얘기 말씀드리면서도 이런 광물이나 이런 원자재 값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것도 많고, 또 관련 구리 관련돼서도 2구 산업이라는 종목도 구리 관련 테마주거든요. 이거는 테마주인데 2구 산업 자체도 주가가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였죠. 이 종목도 좀 지켜보자. 좀더좀 보자. 지금 보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냥 관망하는 추세이지. 뭔가 지금 추세가 결정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한 건 아니지만은 최근 들어서 기관이 차익 실현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종목도 다시 좀 중장기적으로 어려워져요. 근데 매수가가 완전 저렴하신 편이 아니라서 제가 뭐 중장기적으로 기관 믿고 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번에 뭐 오늘 음봉 나온 시점에서 매도하실 건 없고, 다음에 좀 양봉 나오는 날 정도 해서 매수 좀 조금 더 올라온 부분 한 12,000 후반대라도 13,000원 좀 내외라도 그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풍산이 지금 안 좋다는 말씀보다는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기관이 차익 실현 시한번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시청자분들께서 풍산 매수가가 좀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 해두시고 나중에 눌리면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갈수 있으니까 지금은 매수가가 너무 높다라는 게 포인트로 보시고 반등 나오면은 매도하시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고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종목인데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러한 근거들을 들어서 오늘은 일단 음봉이니까요. 오늘 이후에 첫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3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매수가 15,050원, 비중 10%로 보유 중입니다. 매수에 단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손절해야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 15,050원에 매수하셨으면 역시도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월 중순쯤 15,950원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웹툰 제작 플랫폼 회사라서 앞으로 이 웹툰이나 콘텐츠 IP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역시 매수가가 좀 높으시죠. 전문가님, 이분은 손절 고민해 봐야 하나요? 손절 지금 당장 아니지만은 옵션에 넣어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매수가가 너무 높고, 일단 뭐 저도 웹툰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웹툰을 많이 봤었지만 최근에 좀못 보고는 있는데, 웹툰이라는 것이 보면은 저도 아침에 출근해 전철 타고 보면은 다들 보고 계세요. 다들 보고 계시고, 왜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또 아침에 새로운 웹툰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 보느라 굉장히 또 바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인들도 보면은 또그 결제를 해서 보는 웹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그 결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 이걸 뭐돈 주고까지 봐 이런 마인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뭐 결제를 해서 그냥 보는 것도 되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까지 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문화적으로도 좀더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대신에 그런 전망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 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웹툰 많이 보겠지라는 전망도 같이 기대감도 섞여가지고 과도하게 오른 측면에서 매수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다른 이슈가 나와서 급등이 나와도 시청자님께서는 매수 수익을 크게 보기는 당연히 어렵고 매수가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야 되는 정도예요. 그래도 키다리 스튜디오가 지금 웹툰 말고 다른 거 이슈 받을 수 있는 게 카카오 페이지나 뭐 원스토어 이런 것들이 상장 IPO 관련 이슈 나오면은 같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도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 당장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정도에서 나오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12,000원을 한번 깼다. 지금 이후로 12,000원을 한번 깨고 뭐 만원 근처까지 갔다. 그러면 그때 뉴스 나오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낮추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쉽게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정도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은 15,000, 한 100원, 200원, 300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한 11,000원 정도까지, 11,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갔었다.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목표가를 잡아도 13,000원으로 잡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손실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손절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진짜 몇년 동안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매수 자체를 너무 비싸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만약 12,000원이 이탈되면 목표가 13,000원, 두 가지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인데요. 영진약품 매수가 7,543원, 비중 15%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년에 급등을 한 이후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많이 나와서 지금 이 종목에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주가가 상승하기 전 직전까지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가 그렇게 높진 않긴 한데 이 종목에 대한 전망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영진약품을 하도 이제 만 원에 물린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7,500원이 안 높아 보이는데, 7,500원도 높습니다, 지금. 네, 높아요. 높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쳐도, 저는 한 7,300원, 400원, 500원 간신히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제약주들이, 계속 안 좋다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중단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다른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반사적으로 튀어 올라와 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제약주 흐름들이 좀 그런 뭐 심리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영진약품도 어제 좀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이 나타난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은 반등세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온 것은 좋다. 그렇지만은 반등이 나오면은 목표가는 일단 7,500원 정도로만 보시고요. 정말 잘 잡아야 8,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 매수가가 7,500원인데 이거를 8,000원까지 괜히 기다렸다가 안 와가지고 다시 손실로 가는 것보다는 기왕이면은 그냥 뭐 몇백 원 차이 안 나니까 매수가 되자마자 바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을 싸게 사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좋게 보시고 대신 뭐 매수가 이상 오르면은 바로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